이번에는 상권에 있는 16번째 도면을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도면은 자격증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유형의 도면이고요. 얼핏 보면 좀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을 시작을 해 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정면에다가 제가 블록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자체는 이런 형태가 될것 같고, 두께가 10T고 가로가 150입니다. 이상하게 이 도면은 제가 누락된 치수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찍는 잘못 찍어서 다시 또 만들고 만들고 하는 그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도면에 있는 치수를 거의 외울 정도가 되어버렸네요. 가장 기본적인 이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면 A를 보면 거기에 R 150, 그 다음에 915도, 25라는 높이, 25라는 치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아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도면이 조금 더 어려우려고 하면 우측면도에도 그것이 이제 이런 그 곡면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어렵게 뭐 수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밀어내기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 프론트를 잡고 밀어내기를 하겠는데, 그냥 아크가 뭐 이렇게 흘러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끝단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10mm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9배여 있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75가 되겠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이 아크의 끝점과 여기 라인이 지금 30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에 있는 아크 값이 15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내기를 하면 되겠지만, 당연히 밀어내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엔티티가 교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라인 자체는 우리가 치수기입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형상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라인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구성을 선택해 주면 모델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솔리드로 될 것이 아니라 서피스로 될 것이고, 양쪽 면으로 해서 이거를 한 100mm만큼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하는 김에 한번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면을 보고 제가 스케치를 해 보겠는데, 거기 단면 AA 도면을 볼것 같으면 8이라는 치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8이라는 치수, 75, 그 다음에 10mm라는 치수, 그 다음에 R110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기 또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조력을 좀 잡아주고, 아크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치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크가 이렇게 오다가, 아유, 자꾸 실수하네요. 아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라인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이 아크 자체는 지금 보면 아크의 끝단은 여기랑 만나게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나중에 연장하기 싫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이 아크의 끝점은 얼마냐? 아이고, 치수기 봐야 되는데, 이 아크의 끝점은 여기와 여기의 끝점은 얼마냐면 10m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구배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보면 8mm입니다. 8mm이고, 여기 높이가 얼마냐면 높이가 5mm이더라. 5mm인데 여기에 라운드 값이 110이더라, 이런 것이죠. 이렇게 볼록하게 이제 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아까처럼 여기도 이제 이 라인 자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라인을 선택을 하고 구성으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각도는 얼마냐면 90도에다가 15도를 더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밀어내기를 서피스로 하겠는데, 폭을 한60 정도로 한번 해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서피스가 완성되었고요. 평면을 기준으로 가장 큰 형상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면을 선택을 하고 밀어내기를 하겠는데, 자, 참조로서 정면을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긋겠습니다. 자, 아크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도 아크가 하나가 있고, 아크가 있고, 저 아크가 대칭이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구속 조건을 주면 여기 아크 중심이 여기에 만나고, 이 아크 중심도 여기 만나는데, 두 개의 아크 중심도 또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혹시 안 읽을 수 있습니까? 여기와 여기 간의 거리가 얼마냐면 7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와 아크의 끝점과 아크의 끝점 자체가 얼마냐면 9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여기 아크의 만곡점까지가 얼마냐면 10mm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와 여기까지 거리가 3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크 각도가 값이 얼마냐면 50이 되겠고, 여기 아크 값은 아크 값은 얼마냐면 250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지금 이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아크와 이 아크가 같다라고 하는 게 값이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걸 드래그해서 없애버리겠고요. 이 아크의 값은 이제 6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형상을 다 완성을 했으니까 이거를 밀어내기를 하겠는데, 깊이를 얼마만큼 주냐면 지정한 서피스까지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서피스는 제가 숨겨 버리겠고요. 이면 4개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구별을 주겠는데, 이면을 기준으로 구별을 주겠고 안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15도만큼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탑에서 볼것 같으면 이런 형태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자,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보겠는데, 아까처럼 프론트를 제가 참조를 좀 잡아 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심선 하나 긋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지금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원이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대칭 곡선 하겠는데,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8mm더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8mm이고, 이 R 값이 얼마냐면 R이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값이 40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 값은 그냥 적당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한 30으로 해라. 30으로 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면까지 가라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피스를 숨겨버리면,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이 다된 것이죠. 그럼 여기도 이제 구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에 구별을 주겠는데,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 들어갈 건데, 그 각도는 15도가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이 상당히 많이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앞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스케치를 한번 내보겠는데, 스케치에 여기 보면 이제 중심 및 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여기 임의의 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아크가 하나 지나갑니다. 근데 이 아크의 중심이 여기 오른쪽 끝단에서부터 얼마냐면 40mm만큼 떨어져 있고, 이 아크는 얼마냐면 아크의 각도가 그 라운드 값이 25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5니까 뭐 여기 이 값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일치시켜 버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치수가 있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그냥 하나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파이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스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윕을 이용을 해서 여기 아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단면을 지정해 보겠는데,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Ctrl D 눌러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만곡점이기 때문에 원이 여기 중심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상에 생성되고, 원의 끝점이, 그러니까 만곡점이 이제 이 점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10파이짜리인 원이 이렇게 생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형상이 완성됩니다. 스케치는 숨겨버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라운드를 좀 주겠습니다. 라운드 가장 큰게 여기와 여기 네 군데의 라운드가 보면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보면 세 개의 파이 20 구멍이 5mm씩 옵셋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면을 선택해서 여기 옵셋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9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조해 보면, 옵션에 보면 이제 스케치된 영역이 있고요. 그거를 정의를 해서 탑에서 좀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파이가 20이 되겠고, 왼쪽 끝단에서부터 35, 25, 25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5m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 영역에 대해서만 옵셋을 하겠는데, 옵셋이 위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는데, 그 값이 얼마냐 하면 5mm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델이 간단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제 상권에 있는 16번째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